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7월 25일 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지수는 오늘 살짝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쌍바닥을 그려주고 이 박스권 안에서 놓을 확률이 높고 어쨌든 여기에서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계속 가기보다는 한번 눌려졌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빠지기를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이고 여 위에서 놀려고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강한 종목에 1, 2일차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시면은 우선 오늘 돈이 썰렸던 게 이 빗썸 미국에서 뭐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비덴트가 상한가를 갖고 초록뱀 컴퍼니가 같이 따라오긴 했죠. 근데 비덴트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양 이게 2차전지 관련주로 해서 상한가가 좀 나왔습니다. 1000원 넘게 16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단타 1일차에 비덴트랑 금양을 넣어놨습니다. 3일차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2일차에 현대에로템은 상승을 좀 많이 안 빠졌어요. 여기에서 한 3% 조정 없이 계속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차에 접어든 루닛 HPSP 신화인터텍 HPSP는 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었고 신화인터텍은 지금 이틀차까지 상승을 안 했어요. 만약에 내일도 안 나오면은 만약에 잡았다면 손절이 들어갈 것 같고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지금 이틀차죠. 루닛이랑 신화는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손절이고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수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같고 그 다음에 찐대장주 후보로 현대로템은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대금이 어제 못 비쳤어요. 어제보다 많이 나오던가 좀 대등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장주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늘의 찐대장주 좀 후보를 봐보면은 거래대금 1000억까지 봐보면은 좀 딱히 좋았던 건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원 위에서 놀고 있고 현대로템은 아니고 비덴트가 여기서 2000억이 터졌는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터진 거라서 내일 한 번 더 어떻게 슈팅이 나오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슈팅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좀 끝나줘야지 좀 대장주가 되겠죠. 이건 아니고 현대차도 아니고 미코도 아니고 미코도 사실 여기서 원숭이 두창으로 올랐었는데 여기서 오를 때 보통 종목이었으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됐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재료를 안 좋게 봤었죠.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도 대금이 들어온 종목은 좀 그래도 믿고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금양은 좀 대장주 후보는 안 되고 단타로만 봐야 될 것 같고 OCI도 좀 많이 빠졌었네요. OCI는 안 되고 기아 아니고 이노시스도 좀 아니고 성화이텍이 1000억이 터졌지만 이거 좀 뒤에서 나온 거라서 좀 애매하고 일동제약이 좀 또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떨어져서 살짝 하락하긴 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찐대장주로 여기 골라놨었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버킷은 아니고 휴마시스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휴마시스도 여기에 제가 찐대장주 골라놓은 게 휴마시스랑 일동제약 두 종목인데 휴마시스도 제가 찐대장주로 골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소한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어쨌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아니고 네, 여기까지가 1000억이네요. 계속적으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5일선 위에 있다고 해도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